정보통신기술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대전환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하게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의 ICT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 시작과 지나온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관련 분야 연구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11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내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신설되었어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은 R&D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국가 연구개발을 위해 힘썼는데요. 1999년 1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은 ICT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IIT라는 이름과 함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발족하게 되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독립하게 됨에 따라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기획, 평가,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설립 이후 나날이 빨라지는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을 제시하는 IT 연구개발 기본계획,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IT 839 전략 등을 수립 지원하고 R&D 과제 평가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수행해온 ICT 연구관리 기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나뉘어서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ICT R&D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출범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5개 기관에 분산된 ICT R&D 기능이 통합되면서 160여 명 규모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설립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이상홍 초대 센터장을 필두로 ICT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R&D 성과를 적시에 사업하는 역할을 목표로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ICT R&D 관리 기능을 통합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게 되는데요. 이후 2018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ICT 분야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출범과 함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최고의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2021년 1월 IITP는 전성배 제3대 원장의 취임으로 ICT 분야 기술 개발을 비롯한 인재 양성, 기술 사업화 등 ICT R&D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오고 있죠. 디지털 혁신은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노력을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ICT 시대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ICT 속 세상,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만들어내는 진정한 초연결 사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최고의 기술력, 인재 육성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ICT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그동안 달려왔던 시간만큼 탄탄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